중앙을 선택했습니다. 자, 중앙을 100이 먼저 두어 간다면 중앙에서 좀 100의 진영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? 하지만 여기에 집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 아, 그 이유는 네. 지금 이런 데를 끊어가더라도 이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뭐 싸우거나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요. 네. 일단 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붙였을 때 기분이 나빠요. 열네요. 네. 네. 이쪽으로 둘 수가 없죠. 그렇다고 다시 뒤로 가는 것도 흙이 계속해서 강하게 둡니다. 네. 자. 그러면 상당히 열보여. 전체가 걸려 있고요. 백이 보강을 했지만 흑에게는 다른 방식으로의 또 활용 수단이 남아 있는 장면이고요. 바로 끊어갑니다. 참 오유진 선수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상대의 이 약점 자체를 빈틈없이 찔러가기 때문에 네.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저 지금 실전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꼬부려 가서 중앙을 두텁게 보강을 해두었는데요. 좀 힘이 느껴지는 단단한 행마이긴 한데 실전처럼 상대에게 차단을 허용해야 했잖아요. 네. 이 축도 방비를 하면서 중앙에 한 수 갈 수 하는 수는 없었을까요? 지금 뭐 이렇게 멀리 오더라도 네. 역시 축이 안 되고요. 이것도 축이 안 됩니다. 네. 그렇다고 해서 이런 쪽을 가자니 역시 여기를 맞았을 때 이런 데가 또 선수거든요. 네.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렇군요. 그렇다고 축을 방비하기 위해서 날일자보다 한 칸 좁힌 밭전자로 두어간다면 너무 어정쩡한가요? 네, 역시 여기도 열고 네. 또 이쪽도 열기 때문에 둘 다 지키긴 좀 어렵습니다. 그랬군요.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끊고 나오면서 왠지 간접적으로 이 상변의 흑돌에게도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여기도 집이 불어나고 있고 네. 이쪽도 좀 더 수월하게 지키고 있고요. 반면에 백도 여기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네. 사실 이 집 자체가 여길 두면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. 여기가요. 네. 한계가 있는 자리군요. 뭐 여기 두텁고 여기도 뭐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요. 네. 뭐 여기를 집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.